안녕하세요. 이지희 세무사입니다. 많은 음식점 사장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20가지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으로는 이제 세무신고 시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점에서 주의하셔야 될 이제 내용으로는 이제 매출액을 누락하는 것과 그리고 과다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 그리고 매출원가 예, 매출액 대비 비율에 대해서 이제 주의하셔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을 누락했을 때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세무서에서 확인을 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음식점에서는 이제 고객들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많이 하고 현금으로 결제를 했을 때 사장님들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시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집계되는 매출과 이제 거의 일치를 합니다. 근데 다만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나냐면 사업장에 이제 포스기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단순 현금 매출 같은 경우 이제 신고가 안된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매출액이 누락되는 경우 이제 어떤 항목들이 있냐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것, 그리고 만약에 우리 사업장이 배달을 하는 이제 음식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배달 대행업체가 많아서 매출액을 집계하는 데 착오나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매출 누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매출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매출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음식점에서 포장 판매를 하는 경우에도 현금 매출 누락이 간혹 가다가 과소신고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장이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경우에는 본사로부터 재료를 이제 공급받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가맹비와 로열티를 지급하게 됩니다. 근데 매출액에 비례해서 매입하는 비율이 너무 많다고 하면은 이제 매출을 누락하는 것으로 이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업장도 이제 간혹 있을 수 있는데, 현금 수입을 친인척의 이제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이제 매출액을 누락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점 매출액에는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뉴 가격이 11,000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음식 용역의 대가는 이제 만 원이고 여기에 10%인 부가가치세는 1,000원이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 건에 대해서 매출을 누락하게 되면 이제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매출 누락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매출 누락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두 세목에 대해서 각각 본세와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제 신고할 때 매출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고를 잘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과다 인건비를 지출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자들도 인건비로 공제하기 위해서 이제 가공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그리고 일용 근로자들에게 허위로 과다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또 당연히 이제 법인세나 소득세법에서 소득을 누락하는 것으로서 추후에 이제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면은 과소신고된 세금에 대해서 본세와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공으로 인건비를 공제받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인건비에 대해서 누락이 되지 않도록 신고를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원천세 신고와 지급 명세서가 누락되지 않도록 그 기한에 맞춰서 이제 잘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매출원가에 이제 매출액 대비 비율이 있습니다. 음식점업 같은 경우에는 농수산물을 사와서 제조 가공해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농수산물은 면세 품목으로 구입을 하게 됩니다.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면세 품목을 구매하면서 세액계산서를 발급받아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허위로 계산서를 발급받거나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추후에 이제 소명을 하게 되면은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구입한 재료 등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적격 증빙을 수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있어서 신고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절세가 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상 음식점에서 세무조사 발생했을 때 이제 매출액 누락이나 이제 과다 인건비나 과다 비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지혜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